이데일리 TV입니다. 빅텍 그리고 효성 TNC, 제노코, SKC, 제주반도체, 롯데칠성, LTC, 하나솔루션까지 담았고요. 한국경제TV는 빅텍, HMM, 효성 TNC, 대형포장, 하나솔루션, SK이노베이션, 그리고 CIS, CJ대한통운까지 선정을 했네요. 매일경제TV입니다. 한국조선해양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효성 TNC 역시 들어가 있고요. 데브시스터즈, 쇼박스, 깨끗한 나라, DL, 그리고 제주반도체까지 올렸습니다. MTN입니다. 제주 반도체, 효성 TNC 역시 들어 있어요. HMM, 펜오션,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CS윈드, CIS까지 선정했습니다. 네, 전체적인 흐름 좀 읽어볼까요? 오늘 특징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오랜만에 그 빅텍이라는 기업이 눈에 딱 띄네요. 네. 이게 방산회사인데 북한에서 뭐 미사일 발사했다는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영향을 좀 줬던 것 같고 그다음에 뭐 해운 업종 아시겠지만 지금 갑자기 그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 수에즈 운하가 나왔는데 사고가 또 있죠. 예, 그런 사고 때문에 좀 오늘 약간 특징주로 많이 소개가 되는 것 같고 역시 그 바다와 좀 관련해가지고 요새 조선 업종도 조금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한국 조선해양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속을 썩였던 게 최근에 어쨌든 성장주의 대표주자의 친환경 관련 기업들이 예.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뭐 2차전지, 풍력, 태양광. 근데 오늘은 진짜 최근에는 좀 그런 섹터들이 특징주의 잘 안 잡혔는데 오늘 좀 올라왔네요. 많아요. 뭐 CS윈드라든가 하나솔루션이라든가 그렇죠. SK이노베이션 같은 기업들이 잡힌 거 보면 아 이들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이제는 조금 돌아서고 있구나 하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특징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뭐 방산주 빼고는 최근에 좀 많이 빠졌던 그런 섹터 성장주에서 뭔가 좀 오늘은 모처럼만의 좋은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징주가 이렇게 꽉꽉 차여지기도 하는군요. 네. 네, 요즘 같은 시장에서요. 자, 그럼 세 가지 종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뭐부터 볼까요? 일단 이제 오늘 그 첫 번째 종목으로는 SKC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SKC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거래 정지 당해가지고 그러니까요. 22일까지였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처음 이제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이거 진짜 상장 폐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횡령 혐의죠. 전 그 회장에. 예. 그래서 과거 행적 가지고 뭐 상폐시키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규정상 거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제 거래를 정지시키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어쨌든 상폐 사유가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결과가 나왔고 거래가 재개됐고 그리고 요새 이제 2차 전지 기업들 주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실 텐데 근데 어떻게 보면 SKC 주주분들은 그 거래 정지 당하는 기간 동안은 좀 뭐 불안했을 수도 있지만 차라리 그게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계좌를 닫는 거와 마찬가지인 그러니까 거죠. 만약에 네. 그 거래 정지가 안 됐으면 어디까지 빠졌을지 그렇죠. 가늠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 LG화학, SK이노베이션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그러면 SKC가 안 빠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상. 근데 오히려 거래 정지가 좀 약이 됐던 것 같고 물론 이제 이틀 전에 재개되고 한번 좀 빠지긴 했지만 네.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지금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오히려 거래 재개가 큰 뭐 리스크는 아니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사실 이번 그 폭스바겐 쇼크가 절대적으로 악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 그 셀이라고 그러죠.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들은 좀 부담이 되겠죠. 왜냐하면 네. 자동차 회사가 나도 하겠다고 하니까. 근데 자동차 회사가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들어간 소재, 부품 다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디서 조달을 받냐면 한국 기업들이 잘하고 있거든요. 중국과 한국의 소재 장비 회사들이 많잖아요. 예. 대표적이게 SKC도 그 음극재에 들어가는 그 동박이라고 그러죠. 이 동박 네. 얇은 박인데 은박지 같은 거예요. 얇게 핀 박. 예. 그게 이제 그 양극 음극 쪽에 좀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극이 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좀 해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SKC가 생산량 기준으로 전 세계 3등 업체고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SK가 중국의 그 세계 1등 회사 있습니다. 그 이 동박을 만드는 1등 회사가 이름이 왓슨이에요. 그 회사 지분을 30%를 확보를 했어요. 예. 그럼 같은 계열사잖아요. SKC는 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좀 있죠. SKC랑 나중에 왓슨하고 같이 협업하면 그럼 압도적인 1위 회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까지 좀 나오면서 그 당시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SKC가 여전히 뭐 그런 면에서 모멘텀이 남아 있고 뭐
배터리 회사가 만들건 아니면 자동차 회사가 만들건 상관없이 그냥 공급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좀 그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SKC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석유화학 사업도 본업이 그 PO라는 이제 제품을 만드는데, 요게 이제 우리 뭐 그 이게 쇼파 같은 거 있잖아요. 인조가죽 같은 거.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쪽이 워낙 요새 또 좋습니다. 수요 자체가 좋아서. 석유화학 사업, 그러니까 이게 본업이죠. 본업은 석유화학인데, 본업도 잘해요. 제가 항상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이런 걸 잘 보시면 돼요. 본업을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뭔가 새로운 걸 했는데, 그것마저 잘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진짜 많이 가거든요.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물론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대표 기업 중에 하나가 KT입니다. KT가 원래 통신 잘하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갑자기 이제 드라마 만들겠다 이래버리니까 성공 여부는 제가 판단할 바는 아니지만, 그런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뭔가 모멘텀을 받는 시기예요. 근데 역시 SKC는 본업인 화학 플러스 2차 전지 소재가 지금 붙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잘 발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본업을 못하면서 다른 다양한 사업들을 확장시키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업에 대한 부분도 좋고 거기에 새로운 그런 업종까지도 같이 끼어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동박 그리고 화학 부문에서 실적 회복세가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SKC에 대해서도 또 요즘 실적주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네요. 오늘 한 6%대 급등 흐름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HMM입니다. 그래서 계속 뭐, 올라오네요. 예. 어제 사실 그 뉴스들 많이 보셨겠지만 진짜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그쵸. 스웨즈 운하에 이게 대각선으로 이게 눕혀졌다고 하는데 아예 막혀버렸더라고요. 예, 막혀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쪽을 통, 뭐 아시겠지만 스웨즈 운하를 통과를 하면 그 유럽 쪽에서 이렇게 아시아로 바로 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막혀 있으면 희망봉 아시죠? 그 남아프리카에 예전에 이렇게 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은 기간만 해도 최소 2주 이상은 더 걸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이 돌아가는 기간이 스웨즈 운하를 통과할 때보다 그러면 일단은 운임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해운사 입장에서는 사실 나쁜 건 아니죠. 좋은 뉴스가 나온 건데. 운임은 올라가니까요. 예, 어쨌든 되게 황당하고, 이걸 만든 조선사가 그러니까 이 회사가 에버그린이 대만 선사거든요. 근데 이걸 만들었던 회사는 일본 조선사가 만들었다고 해요. 15년 정도 됐대요. 예. 근데 어쨌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전복 사고 좀 발생을 해서 지금 쇼크가 생겼는데, 가뜩이나 지금 해운 운임 계속 올라가는데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 오늘 왜 빠지냐면, 사실 이제 주가가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이 올랐어요. 단기간에. 맞아요. 예. 그래서 쉬어가고 싶은데 이런 또 재료가 나오는 나오다 보니까 좀 차익 매물이 그냥 나왔던 것 같아요. 같이 겹친 거군요. 네, 차라리 이럴 때 좀 팔자. 예. 좋은 뉴스는 나왔겠고 팔고 싶은데 그냥 좀 팔겠다. 이런 좀 심리가 좀 강해져서 오늘 파는 것 같은데, 다만 저는 상반기까지는 이 운임 강세가 쉽게 꺾이진 않을 걸로 일단 보고 있고요. 일단 워낙에 아직도 배가 공급이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쇼크가 나오면서 더더욱 이런 모습들이 강화될 수가 있으니까 상반기까지는 좀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되, 다만 하반기엔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HMM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던 가장 큰 배경은 작년에 모든 업체들이 그 코로나 때문에 선박을 제대로 충원을 못했어요. 근데 HMM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보적으로 잘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물동량,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컨테이너로 실어 나르는 게 대부분 내구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자동차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가구,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다 이 자동 그 배로 실어서 나르는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엄청나게 수요가 증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해운 업종 입장에서는 이걸 실어 나를 수요가 많은데 배가 없으니까 운임이 튀어버린 거죠, 사실. 그 수혜를 HMM이 고스란히 받았는데, 하반기에는 이게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한 그 수요가 작년에 이미 나왔는데 올해는 좀 이렇게 꺾이겠죠, 아무래도. 그쵸. 거기다가 일단 배 공급이 이제 늘어난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동안 공급을 못했던 이 선사들이, 그러면은 운임지수가 하반기에는 하향 안정화될 수 있어요. 그러면 주가는 미리 선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가 좀 피크가 될 수는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체크를 하시고, 물론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반기에 더 올라가면
당연히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 주가가 어쨌든 엄청나게 오른 상황에서 너무 네. 또 낙관적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문에. 네, 그래서 예. 상반기는 파티를 즐기시되 상반기에 어느 시점에서 탈출할지는 한번 좀 잘 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잠깐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네. HMM과 해운 업종이 워낙 좋다고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HMM 같은 경우는 이런 컨테이너선 좌초 사고가 또 단기적으로는 호재거리로 나오기는 했지만 펜오션을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두 가지를 본다면 또 조금의 차이점은 있잖아요. 종목을 네. 선택한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염두해야 할까요? 저는 HMM이 더 나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는 장기간 꾸준히 좀 올라가는 네. 사이클인데 이 BDI, 그러니까 펜오션은 BDI라고 벌크선 운임지수예요. 그러니까 그 BDI 지수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정말 심하고 원자재를 실어 나르는 배거든요. 원자재 가격이 변동을 해요. 근데 국제유가가 최근에 아주 급변동을 하잖아요. 예. 근데 대부분 60달러 이상으로 이게 계속 치고 오르기는 다들 좀 어렵다고 좀 보고 있고 거기다가 이 광물 같은 거 있잖아요. 특히 이제 호주나 뭐 이런 아니면 칠레 이런 데서 지금 광산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뭐 구리광산이나 니켈광산이 이제 코로나19가 좀 완화되니까 이제 조업하시는 분들이 출근을 해가지고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공급이 는다는 거는 이 뭐라 그러죠? 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럼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BDI도 거의 동일하게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원자재 가격이 급락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상승이 그 기존에 있었던 폭만큼 이렇게 급하게 오르는 것보다는 좀 횡보할 가능성이 우리 지금 한국에 코스피 지수 횡보하는 것처럼 예. 약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된 이 펜오션은 조금 주가가 당분간은 좀 느릿느릿 좀 가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좀 HMM이 더 낫다라고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또 투자하시는 데 대응 전략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HMM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고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죠? 효성 TNC입니다. 뭐 정말 효성그룹이 효성 첨단 소재도 있고 정말 뭐 너무나 뜨겁더라고요. 근데 요즘 그룹주들을 예. 정말 좋아요. 예. 예. 근데 이게 회사가 원래 효성이 분할을 했죠. 뭐 효성 중공업, TNC, 첨단 소재, 효성화학 이렇게 분할을 했는데 각각의 사업부가 다 요새 잘하고 있고 특히 효성 TNC는 스판덱스 세계 1등 업체입니다. 근데 1등 업체인데 3위 업체인가요? 그 중국 업체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한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아직도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 계속 스판덱스 가격이 나오는데 스판덱스 가격이 계속 급등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제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돼가지고 오늘 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무려 90만 원까지 예.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그 영향으로 주가 큰 폭으로 좀 올라오게 됐는데 물론 아직도 되게 저평가돼 있고요. 스판덱스 가격 상승은 좀 계속 기대를 해보셔도 되고 현재 실적 대비해서 PER도 이렇게 올랐는데도 7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싼 거죠. 대단하네요. 네, 정말. 대단한데 예. 문제는 스판덱스 가격이라는 게 영원한 상승은 없거든요. 어느 시점에선 꺾입니다. 이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오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것들을 좀 반영하고 저는 그래서 효성 TNC 지금은 흥분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 분들의 리포트도 너무 좋은데 항상 또 너무 쏠리면 이제 다 좋은 쪽만 바라보면 역방향으로 나오는 경우가 주가는 항상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인 것 같아요.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이제 올라갈 때마다 분할로 한번 정리하시는 것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스판덱스 물론 좋지만 영원한 건 아니니까 한번 좀 그 비중 축소하는 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뭐든 끝없이 상승할 수 있는 건 없죠. 조정은 네. 늘 나오기 마련이고요. 효성 TNC는 또 저희 주식공장에서 꽤 많이 언급을 했던 네.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 더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목표가도 원래 증권가 목표가가 60만 원대였는데 지금 90만 원대로 올린 거기 때문에 또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지금 따라 들어가는 거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짜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4%대 강세 흐름입니다. 57만 9천 원대네요.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효성 TNC까지 또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